got my number. Oh, three dogs trying to tell me. Trying hard not to text me. Is it cause your bed is empty? Is it right there and you can't see? Everybody want what they want, love who they love. I wanna judge, and I can keep a secret, so if you need someone who can love you while he's gone, baby, you got my number, got my number. Oh, when you realize it ain't him that's on your mind, baby, you got my number, got my number. Oh, so who you gonna call when you want to do the things that he want to, baby, you got my number, got my number. Oh, so who you gonna call when you want to do the things that he want to, baby, you got my number, got my number. Oh, nobody needs to be lonely.아이고 가볼까요? 몸에 배 안녕. 나오에서 보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몬스텍스 기현입니다. 네이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몬스텍스 I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심의 아이돌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또 나우의 민혁이를 이어서 새로운 또 호스트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아이유 씨? 개인적으로 이제 몬스텍스에서 제일 목소리 두 명 아니겠습니까? 그 두 명이 이제 네이버 나우를 대표해서 심야 타임에 라디오를 하고 있자니 굉장히 감동이 밀려옵니다. 감동이 밀려와요? 네. 좋네요. 저는
사실 나우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약간 민혁이의 그 일터 있잖아요. 네네네. 위층인가요? 밑에층인가요? 그쪽 약간 그런 되게 테크닉이 되게 이렇게 기계들 많은 스튜디오 형식. 스튜디오 형식의 그런 줄 알았는데, 이야 이게 참. 아 우리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렇대요. 예. 여기 자리가 아 처음이라 그런가 봐요. 우리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되게 감동을 하고 있었는데 가끔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지금 반겨주고 계시는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심야 아이돌 시작할게요. 자 일단 채팅에 메시지가 진짜 많이 올라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이 너무 많이 와서 읽기 힘들 정도로 네. 많이 오는데 오늘 착장 일단 너무 예쁘다고. 네 오늘 주사 6일이에요. 아 이게 좀 읽어야 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입은 착장이 그 저희가 포스터 때 그쵸. 네, 포스터 입었던 때. 착장입니다. 그래서 네. 첫 방을 맞이해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두 번 다시 오지 첫 않을 첫 방을 위해서 저희가 이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이거 약간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이 지금 옷의 약간 컨셉이 어디서 온 줄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그거 호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야야야야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약간 그 호텔의 영감 어서 저희 그 포스터 보면은 이거 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거기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거를 제가 볼 목록 찜 목록에만 두고 한 2년째 지금 못 보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 꼭 나중에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아이고야 이게 뭘 읽어야 되니 이거. 일단 뭐 저희가 예. 나우 정식 호스트로 왔는데 네네네 사실 익숙하잖아요. 떨리세요 근데? 아, 저는 사실 나우 처음 올 때가 제일 떨렸어요. 그 민혁이 일터 갔을 때. 아 나도 그때가 오히려 민혁이 떨렸던 거야. 민혁이 일터 처음 놀러 갔을 때 약간 모든 관심이 나한테 집중되는 것 같고 생각보다 너무 되게 현대식인 그쵸. 시설에 말도 안 되는 이 최첨단 기기. 나는 되게 그 뭔가 카메라 한두 대 정도 에다가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막 패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뭐 지미 집에 뭐 카메라 뭐 한 여섯 대 있고 이런 거 캠에 그때가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현이 형처럼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냥 편안하고 사실 진짜 익숙한 느낌이라서 오히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사실 얼마 전에 저거 하셨잖아요. 야간 작업실 그 혼자 하셨잖아요. 스페셜 호스트를 네. 했었죠. 맞아요. 그 몸베베 분이랑 통화도 했었고 저 그거 계속 봤어요. 네 봤어요. 네. 댓글도 남겨주는 거 잘 안 읽어주시더라고. 아 근데 몸베베 분들 거를 좀 읽어줘야 좋아하지. 형 거를 집에 가서 볼 텐데. 그리고 저는 뭐 스페셜 호스트였지만 형은 네. 게스트로 갔었잖아요. 게스트인 호스트가 될 뻔했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약간 지배하고 왔어요. 아 네. 프로그램 정신이? 아니요 그 프로그램을 나의 멋짐이 나의 멋짐으로 지배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잘 봤어요. 그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저에서 갔다 온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도 다 추천했잖아요. 꼭 나가보라고. 아 그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밴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단 호응을 너무 잘해주시더라고. 아, 그 창균 씨 야간 작업실 갔을 때 네. 나랑은 진짜 다른 사람이구나를 느꼈어. 아,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심야 아이돌 기현이 형이랑 해서 뭐 기분이 좋긴 한데 너무 아이와 유라서 아, 성향이 조금 달라서 무슨 그림이 나올까 좀 생각을 하긴 했어요. 무슨 그림 나오겠어요? 잘생긴 그림 나오겠죠. 예. 아 그렇죠, 잘생긴. 예, 잘생긴 그림. 그 와중에 좋아요. 예. 자 이어 가볼까요? 나우의 야작실 듣고 IMC한테 입덕했다는 문자가 아 정말인가요? 굉장히 많이 왔대요. 근데 그 내가 아까 말한 것도 그거였어. 되게 무드가 달라서. 그 되게 아 이렇게도 방송을 끌어갈 수 있구나. 아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었는데 아 내 무드가 한 시간짜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무드인가를 생각해봤는데 아니 충분했어요. 여기 네이버 나우에서 너무 그 구성을 알차게 짜주셔가지고 그게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나우 짱짱. 되게 뭐랄까 나랑 민혁이는 되게 약간 뭔가 하이텐션으로 끌고 가야 하이텐션으로 끌고 가고 말도 많이 해야 되게 뭐랄까 좀 안 불어나거든요. 근데 그 너가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컴한데 네네.
그 사이 약간의 그 설렘이 약간 들어있는. 아, 좋다. 되게 약간 심야에 잘 어울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 정식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이 소식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죠. 흘러나가지가 않았죠. 네네,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할 거 다 했는데 다 했죠. 심야 호스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어머 갑자기 호스트를 엄청 한다고 좋아했어요. 진짜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았죠. 진짜. 네. 많았죠. 저는 진짜 티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진짜 아이고야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진짜로. 가방에도 키링 먼저 달고 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제가 일부러 어디 나갈 때도 계속 메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사진 찍히면 어 이거 뭐지 할까봐 문배분들이. 근데 아무도 못 알아버렸어요? 몸매배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아 그쵸. 사진 네. 찍힐 일도 없고 하니까. 찍힐 일이 없었어가지고 오히려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심해 아이돌이 나우의 시작을 함께한 쇼인데요. 아이돌이 진행하는 심해 방송으로 기획이 됐고 원래 이제 전시진에는 우리 성훈 씨, 하성훈 씨. 어제도 저랑 통화했는데. 아 그런가요? 네, 하성훈 씨가 이제 잘 이끌어줬는데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가 새로운 시즌. 으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일단 데일리 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별이 다섯 개, 네, 5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무슨 돌침대? 네, 약간 돌침대처럼 5일 동안 진행이 돼요. 네, 그리고 시즌 2의 부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제철 심돌 해시태그 제철 심돌인데 이거는 제가 제 소개를 할 때마다 네. 자주 썼던 수식어인데 네. 그 제철을 맞이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네이버를 네이버에다가 제철을 검색하시면 제가 연관으로 제철을 치면 IMC가 나온다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본을 보니까 이게 진짜 전형적인 그 뭐랄까 네. 진짜 와 이제 제철 하도 말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입식 주입식의 이제 폐해 같은 그런 내가 만드는 나만의 그 유행어 뭐 계속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샵 제철 심돌 영어로 샵 제철 프라임 프라임 시즌. 프라임 시즌. 그래서 이제 심야 아이돌 프라임 시즌. 그렇죠. 심야 아이돌 해시태그 제철 시즌 프라임 시즌. 네. 그리고 새로운 시즌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차근차근 하루하루 함께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직접 느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포스터를 보시면 딱 떠오른 컨셉이 있을 텐데 아까 여기 대본에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네, 부다페스트 호텔. 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촬영할 때 어땠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다고 해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희 조합이 그렇게 자주 있는 조합은 아니. 자주 있는 조합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성향도 좀 다르고 그래서 저 솔직하게 물어 어땠어요? 저요? 저랑 한다 했을 때? 조금 억지 텐션 나올 수도 있어. 진짜로. 왜냐면 좀 그래도 이게 제목 자체가 심야 아이돌이잖아요. 예, 그래도 예. 이게 이런 에너지틱한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에너지틱은 제가 맡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에너지틱은 제가 맡을 테니까 심야를 하게요. 본인은 그 프라임을 맡으세요.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프라임 얼굴을 맡으시면 됩니다. 네네. 프라임 페이스. 예, 프라임 페이스. 오늘을 하시고. 근데 뭐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참에 이제 새로운 그림도 많이 보여주고 저희가 뭐 같은 룸메 하우스메이트. 하우스메이트끼리 동거인. 네. 자, 지금 생방 중이시니까 이거 오랜만에 하네요. 문자 번호는 샵 7117번.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심야 아이돌 말머리 달고 닉네임을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심야 아이돌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면 네. 게스트분들이 네. 자주 오실 겁니다. 자주 오실 거예요. 일단 뭐 저희가 많이 하긴 할 텐데 게스트 분들이 네. 많이 오실 겁니다. 이미 많이 잡혀 있죠. 네, 많이. 네, 저희가 알기로는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많이 봐주시고. 좀 걱정되는 게 제가 좀 낯을 가려가지고. 제가 먼저 물꼬를 칠게요. 네, 제가 좀. 제가 먼저 저도 사실은 네. 그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까지 막 네. 반기는 그런 타입은 아닌데. 네네. 말만 잘 맞으면 금방 또 열리거든요. 네. 네. 일단 화이팅! 제가 물꼬를 터볼 테니까 네. 한번 친해져 보세요. 잘 네. 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제 컴백하시는 아이돌 분들도 오시고 저희가 만나고 싶거나
저희를 만나고 싶은 분들 다양한 분들이 오시겠죠. 뭐 게스트 분들이 안 오시고 저희 둘만 하는 날도 있고요. 또 뭐 그, 저희 혼자 떨어져서 하는 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뭐 혼자 하는 날은 또 각자 분위기에 맞춰서 할 거고 내용이나 뭐 노래 나오는 거는 그날그날 방송 분위기에 따라서 낼 거니까 저희만의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IMC 혼자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뭐 그 저번에 그 야간 작업실 야간 작업실처럼 하지 않을까. 어. 아, 저 그 그분을 좋아해요. 제가 원래 방송을 보다가 약간 그 약간 전문용어로 마가 뜬다고 하죠. 아, 약간 네네. 그렇게 하면은 약간 보기 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나는 기현이 형이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저 혼자 하면요? 네, 어떻게 그냥 한 시간 원래 내내 노래 부를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저 원래 혼자 하면은 잘 못해요. 그래요? 네, 저 원래 혼자 하면 방송 잘 못하는데 어쨌든 저희 방송이니까 한번 해봐야죠. 아 맞아, 이걸 제가 공개가 된 날 이걸 바로 올렸어요. 이거를 이게 줌이 되나요? 제가 좀 가까이 가볼까요? 아 이거 어둡구나. 이렇게 뒤로 어딘가요? 여긴가요? 네. 어디예요? 저기예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네. 어디예요? 이건데 챙기실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은 보라색. 보라색. Come in. 주민. Zoom in. 주민. 동네 주민. What? Yes. Just kidding. Okay. 이거고요. 그리고 오시는 게스트분들한테는 저희가 특별하게 화이트로 선물을 하나씩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를 올리니까 네. 와 사겠다고 문매분들이 굿즈를 내달라고 막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아 영리 활동은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영리 활동 안 돼요? 예예 예. 그 수익을 예, 수익금이 발생하는 활동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까비. 네 저희만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만 갖는 걸로. 자 그러면 저희가 축하 메시지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읽어줄래요? 먼저, 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닉네임 찐지연이님. 지연이. 지금 제일 힘든 시기인데 하루의 마지막을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대학 수시 원서 내는데 와우. 행운 빌어주세요. 사랑해요. 아, 예. 아이고, 진짜 화이팅이다. 저는 대학 수시 원서를 많이 냈거든요. 네네네. 내고 딱 그 보고 시험 보고 그 결과 이제 인터넷에서 좋아할 때 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가 아니에요. 거의 뭐 호도도 진짜 진짜 호덜덜이에요. 호덜덜 진짜 뒤에서 막 뒷목이 차갑고 아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진짜로. 자 다음. 자, 후몽베베예요. 몽베베가 아니라. 후몽베베. 일하는 몬스타엑스 덕분에 일주일이 너무 바쁜 짜베베입니다. 자랑입니다. 네. 자, 날씨 요즘 기온호스트가 덥다고 나가지 말라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매일 밤 산책하며 듣기도 좋겠네요. 가을밤과 함께 찾아온 기현 호스트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PS 제가 담은 가을밤을 함께 보냅니다. 지금 이거 기현 호스트 창균 호스트 보니까 그 야작실 가니까 그 적재 형님한테 적스라고 하시던데 네. 그럼 창스트인가요? 창균 씨? 조금 기스트로 가나요? 뭐 다르게 가볼까? 꽁스트. 아 뭐, 꽁스트 하고 싶어? 아 애매하네. 그럼 뭐 고스트 고양이니까. 아 고스트 나쁘지 않은데. 고스트. 나는 몰라요. 그럼 정하고 기스트. 가야지. 그냥 난 기스트 나쁘지 않아요. 살짝 카이스트 같고 막 좋다. 아이스트 기스트. 그럼 저 기스트로 가겠습니다. 기스트. 현스트. 기스트에 유스트. 고스트. 네. 좋아요. 다음 거 읽어볼게요. 꿈과 햄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고2 몬베베입니다. 혹시 최애 생일로 찍었는데 정답이었던 얘기 아시나요? 와. 아, 제가 바로 저번 주 모의고사에서 그랬답니다. 창균 오빠의 생일 1262 보기에 있어서 찍었는데 정답인 거예요. 대박사고. 몬스타엑스를 좋아하니 저에게 이런 사소한 행운이 오는 것 같아요. 공부에 지친 저에게 항상 웃음과 행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심야 아이도 호스트 된 거 너무 축하하고 항상 응원할게요.
이런 소소한 일상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지금 그 2번에 126 X 아무튼 뭐 그 저는 수학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시그마인가요? 모르겠네요. 시그마요? 아, 잘 안 보이네요. 여튼 이게 보기 다섯 개 있는데 2번이 이제 126, 126인데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그게 그 글자를 제가 옛날에 본 적 있어요. 야, 아이돌이 너 밥 먹여주니? 밥 먹여주니? 아니요, 밥 안 먹여줍니다. 하지만 밥을 먹게 해줘요. 그 말 듣고 오, 밥을 먹게 해준. 저는 힘나게 해준다고. 몬베베 몇 번 밥 사드린 적 있는데. 아, 진짜. 지나가다 만나가지고 이제 나올 때 결제하고 나왔어요. 원래 이런 미담은 자기가 퍼트려야지 퍼지. 그럼요. 이게 미담이 형원이 형 것만 좀 많이 퍼졌는데. 여러분, 형도 길거리에서 저 만나시면 밥 사드립니다. 예. 아, 길거리 아니 식당에서 만나시면 제가 밥 사드립니다. 아, 찐베베 한정. 네, 찐베베 한정. 찐베베 한정. 이거 아시죠? 이거 수업. 이거 하고 나시면 이제 제가 네, 식당에서 만나시면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축하합니다. 님께서 뽀로로 삼촌 심야 아이돌 첫방 축하해요. 지유리가 첫방 축하 기념으로 그림 그려보네요. 화이팅. 이거. 지율이가 지훈이가 그 제 핸드폰에 그 뽀로로 삼촌 사랑해요. 아, 그 지율이야? 응. 아, 그림 이거 그린 거야? 아이고 예뻐. 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거 그렸을까? 아, 그 뭐야 누나가 이제 아기들 이렇게 영상이랑 이런 거 보내줘가지고 그 이제 그 가족분들이 그 이제 매형이라고 하죠. 매형분이랑 이제 누나랑 딸들 두 명 아기들이 저희 거를 되게 많이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걸 아시더라고요. 아이고 예뻐라. 뽀로로 삼촌 906 밑에 깨알같이 네이버 있고요. 뽀로로가 근데 저희보다 나이가 많지 않나요? 아, 제가 왜 뽀로로 삼촌이냐면 네. 제가 이제 그 애기들 갖고 놀으라고 그 한글이 써진 뽀로로 장난감을 보내줬어요 처음에. 어, so sweet. 그 한글 이제 박혀있는 블럭에 그거 보내줬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뽀로로 네 뽀로로 삼촌이 됐죠. 근데 장난감 값이 진짜 아유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무슨 명품이에요. 제가 한 세네 개 보냈거든요 지금까지. 네. 와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합니까? 아니 어마어마하진 않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그래도 비싸요. 네 세네 개 해가지고 하면 진짜 좀 고가로 나갔을 것 같은데. 아 네 좋습니다. 예. 애기들이 너무 예쁜데 이런 거. 자, 제 부인? 닉네임이 제 부인이에요. 제 부인. 오빠들 안녕. 심야 라디오 꼭 해줬으면 했던 오빠 둘이 심야 아이돌 호스트라니.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미리 드리는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1500점입니다. 둘의 케미 말해 뭐해. 앞으로 좋은 목소리 많이 들려주시고 오빠들도 부담감 없이 즐기다가 가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사랑해요. 야, 이분이 진짜 똑똑하신 게 뭐냐면 그 보통 이제 이거 상표 얘기해도 되죠? 상관없죠. 네. 그럼 스타벅스에 나가면 뭐 누구누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일부러 님 아무튼 제 부인님 이거 하려고 이거 제 부인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듣고 싶으셨나요? 그쵸? 제 부인님? 이거를 하고 싶었어 몽베베가. 그쵸? 지금 댓글에 하나가 찐베베 햄짱이님이 유기현님 저 한우 오마카세집에서 만나도 사주시나요? 예 지금 찐베베라면 사드립니다. 이야 찐베베라면 사드려요. 예. 저도 사. 저 근데 한우 오마카세집 말고 한우 이제 소고기집은 많이 가는데 만나면 네, 사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또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선물 쏘는 거. 예. 언제 해요? 그거는 지금 해도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 이거 솔직히 사연 읽으면서 나 이게 제일 하고 싶었어. 솔직히 뭐 드리면 말하면. 좋겠다 하면 그때 보내드리면 돼. 내가 보고 싶죠 갔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이거였어. 나는 야간 작업실 할 때도 저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제 자신한테 썼어요. 어떻게 우리 지금 사연 뽑히신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분밖에 안 되시네요. 네 분 맞죠? 네 분 다 통일해서 보내드릴까요? 뭘 보내드릴까? 그 이렇게 내가 내릴 테니까 눈 감고 한번 딱 찍어. 그럼 그거 보내드려. 오케이. 하면 돼?
시원한 아메리카노 커플 세트 두 잔. 누구한테? 아메리카노 두 잔. 이분들 다? 이분들 다 하나씩 보내드릴까요? 다섯 명? 그래요. 다섯 명 다 아메리카노. 지율이는 커피 먹기에는 조금 이르기. 엄마 아빠가 먹겠죠. 그렇죠. 네, 엄마 아빠가 드시겠죠. 네. 애기들은 먹으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보내드렸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같이 들으면서 잠깐 좀 이따 올게요. 멜로망스,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쉬어갈래요. 없다며 힘없는 그대, 어두운 나날에 힘든 그대 모습 보며 건네보는 나의 위로, 그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말 몇 마디 저희가 이제 심야 아이돌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할지 저희 둘이 먼저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체크인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해볼까요? 네. 처음에 딱 이제 오시면은 커플이래. 그 호텔 컨셉이다 보니까 네. 야, 이거 거의 뭐 한 3등신처럼 나오는데? 이거 그냥
안녕. 네, 뭐 이런 겁니다. 네. 아, 이렇게 와서 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네.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민망하니까 이거 네. 그 전체 샷은 아예 없애고 바로 이렇게 이것부터 해주세요. 강나 안녕하세요. AM이에요. 네, 저렇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캐리어를 열어볼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네. 캐리어는 나중에 네. 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날 주제나 손님들의 아이템이 들어있을 건데 오, 손님들의 아이템 그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내 가방 속에 뭐가 있나 What's in my bag 야, 예, 예. 그런 네. 것처럼 이제 캐리어 안에 어떤 귀중품이 있나 귀중품 좋은 거 있으면 이제 아 이제 뭐 컴백하신 분들은 새 앨범도 넣어놓고 그쵸 저희가 앨범도 받고 좋네요. 와, 약간 희한하다, 약간 신기하다. 어, 앨범 받고 이럴 때. 자, 이렇게 심야에도 컨셉에 어울리는 여러 장치를 또 활용할 거고요. 앞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려면 저희가 호스트로서 뭔가 이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제일 힘든 거.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오늘 먼저 저희끼리 먼저 한번 해보죠. 아, 제일 힘들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기현이 형한테 주고 크, 하얀색 이쁘다 진짜 근데 네, 크리스탈 잔이네 크리스탈 네 저희가 사전에 이제 서로한테 보내는 질문 같은 거를 이제 적어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네. 여기 열쇠에 그 질문들이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뽑아서 아무거나 뽑아서 랜덤적으로 저희가 대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뽑아볼까요? 네 이야 열쇠 이쁘네 열쇠도 고퀄이에요. 아 커버곡 언제 나오는지 커버곡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요?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한 내일 모레쯤 나옵니다. 오, 너무 적당한 시간 내일 모레쯤 나와요. 예. 아 그거 그 거기가 쓰였던 거? 아니 뭐 적당한 아니, 자기네 파일에 놓고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야. 아, 그래? 거기는 안 가니까 어휴 갑자기 땀이 나네. 그런가요? 오케이. 제가 하나 찬규씨 먼저 하세요. 뽑아볼게요. 창균이에게 네이버란? 저는 주니어 네이버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동물농장. 아 네네 뭔지 알아요. 하고 그 애들 키워서 네. 뭐죠 하늘나라까지 보내는 것도 해봤고. 그게 뭐야? 뭔지 알 거예요. 그 주인님. 저한, 주니어는 아는데. 주인님 저한테는 애정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다음 뭐. 애완동물한테는 뭐 어떻게 하면서 잘 키워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아 약간 애기들한테 그런 네. 뭔가 생명에 대한 그런 걸 되게 일깨워주는 그런 게임인가요? 아 몰라요 그거? 몰라요. 저 어렸을 때 막 플래시 게임 아빠와나 이런 거 했어요. 그건 저도 했는데 작가님 몰라요 이거? 알죠. 그거 하니까 유명한 거 막 목걸이 사주고 막 검 사주고 막 했어. 몰라놨는 분지. 어 아쉽다. 하나 또 뽑을게요. 다 아시네 그 댓글에 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가? 닭떡볶이 먹었습니다. 또? 예. 네. 아니 그게 제가 못 먹은 지 한 2주가 넘었어요. 2주? 네. 한 2주가 왜냐면 그게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그 배가 딱 고파질 때쯤이면 그 브레이크 타임이 걸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거기 딱 쉬는 시간. 맛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요. 이거 좀 많이 설명해서 약간 너무 홍보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말을 좀 삼가했는데. 네 오늘 그냥 뭐 말씀드릴게요. 약간 자극적이고요. 예. 조금 그 싱겁게 드시는 분한테 좀 짤 수도 있는데 조금 자극적이고 저는 그냥 닭이랑 떡볶이가 같이 있다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두 개가 조합됐다는 그거에 있어서 조금 마음에 들어서 그 유부초밥이랑 같이 시켜 먹고 있습니다. 네. 창희 씨랑 뽑으시죠. 나랑 호스트해서 어때? 아직은 적응 안 되는 중. 아직 안 됐어요? 네. 아 오케이. 아직은 차차히 적응해 나갔어요. 네. 짱균이가 나한테 뭘 물어봤을 거? 이거 뭐라 물어봤어? 아 요즘에 관심 주가 뭔지. 아 관심 있는 주식. 관심 종목. 아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얘기 안 해도 되고 뭐 반도체, IT, 저요? 메타버스 뭐
뭐 메타버스 메타버스도 많이 봤는데 네네. 메타버스는 일단 뭐 뭐 많아요. 근데 메타버스 그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막 떴다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막 떨어지고 이런 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그 메타버스는 또 좀 더 신중히 가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수소차 뭐 이쪽 쪽 네 조금 이렇게 쬐어 보고 있습니다. 수소차 네 그쪽 그쪽 좀 보고 이런 얘기를 하네. 예 이제 많은 우리 몸베베 분들도 주식을 할 거 아니에요? 예예 예. 현재 뭐야? 아, 소리 켜졌나 봐요. 저희가 근데 그 말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남의 소개로 들어가는 거는 하지 마. 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따라서 사지 말아주세요. 네. 원래 그러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어떤 바이브로 심야 아이돌을 끌어가고 싶은지 진짜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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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냥, 요 오늘 약간 요런 바이브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게스트분이 오시면 그 게스트분에 따라서 제일 궁금한 게 게스트분이 왔을 때 내가 만약에 슈퍼 2가 왔어. 슈퍼 2인 게스트분이 오면은 창균이가 어떻게 대할지 그게 제일 궁금해. 전 최대한 따라 이제 그분한테 잠깐 호스트 자리를 맡기고 저는 이제 보는 약간 민혁이 같은 약간 민혁이 같은 성질을 가진 분이 오시면 그분이 그런 분이 오시면 제가 이제 그 아이돌 라디오 때도 좀 그랬는데 그 노래 부를 때 좀 힘들었어요. 아, 네. 잠깐 멀리 떠나 있고 싶어. 맞아, 맞아. 그래 보이더라고요. 예. 호스트인 이상은 뭐 그래도 본분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자, 나머지 운동을 하러 나갈 생각은 없는가? 아, 집에서 말고. 네, 네, 네. 홈트 말고. 아, 있어요. 있어요,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없어요. 아무튼. 아, 그냥 어떤 운동? 아, 뭐든요. 저 운동 요즘에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약간 창현 씨가 말하는 건 그 웨이트잖아. 웨이트 아니요, 운동? 뭐든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고 뭐든 그냥 어떤 종목이든 종류든 저는 그냥 그 유지하는 게 일단 목표 가지고 뭔가 더 커진다기보다 제가 생각보다 먹는 걸 되게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몸베베분들 모이실 수 있는데 저 막 두 개씩 시켜서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일어나서 대박적입니다. 탕 짜면 곱빼기로 먹고 막 그래요. 첫 끼부터 그렇게 먹는데 되게 헤비하게 먹는데 헤비. 진짜 헤비하게 먹는데 그렇게 먹으면서 운동을 안 하면 이게 유지가 안 돼서 집에서 이제 로잉도 타고 오늘도 했거든요. 로잉도 타고 뭐 푸시업 하고 밥 오기 전에 좀 해놓은 다음에 아니, 그래서 밖으로 나갈 생각 있냐고요. 아, 맞다. 질문이 그거였지. 그러니까. 있냐고요? 있긴 있어요. 아, 있다? 예. 네, 있다. 아, 오케이. 나이스 커팅. 네. 좋았어요. 너무 길어질 뻔했네. 심야 아이돌에서 꼭 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해보고 싶은 거? PPL 받기? 그거 해보고 싶네. 창유 씨 민초단인가요? 아, 아니요. 아, 안 좋아해요? 네네네. 저 궁금해요. 똑같이 민트초코 PPL이 왔어요. 네네. 자신 있게 하실 거예요? 아, 전 못합니다. 아, 자신 있게 못해요? 아, 저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제가 원하지 않는 거는 그 당신네 형 있잖아요. 그분 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 숟가락 한 자국도 없어요. 그대로요. 뚜껑만 열어놓고 사진 찍었어. 아, 창유 씨는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못 뭐 그렇게까지 못한다. 어, 그래도 약간 자기의 그 신조가 있네. 네네네네. 어, 나쁘지 않네요. 그럼 마지막 거. 자, 오늘 끝나고 뭐 할 거냐고요? 네네. 아, 끝나고 뭐 할 건지. 뭐 집 가는 길에 품에 좀 하고 뭐 저기 뭐야 자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좀 일찍 자는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네. 사실 그 잠 안 올 때 침대에 누워 있는 것만큼 그렇게 시간이 아까울 때가 없어요. 그렇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뭘 하고 좀 자는 게 일부러 아까 운동도 잠깐 피곤하게 해서 자고 싶어요. 네, 끝나고 집 가서. 자, 마지막 읽어볼게요. 심야 아이돌을 위해서 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다? 궁금합니다. 들어봅시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 뭐 하라는 거 하죠? 어, 시키면 다 한다. 말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 민초 광고 오는 거 빼고. 아, 민초 광고 빼고.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광고주분들도 이제 굳이 안 먹는 나한테보다는 잘 먹는 기현이 형한테나. 전 했어요. 그러니까 주원이 형한테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가는 게 낫지. 먹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시키는 거 다. 보다는 이제 솔직하게 하겠다 신념. 어, 민혁이와는 네.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신조를 갖고. 그분도 이제 나름의 신념이. 아, 그분도 나름의 신념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 금융치료라고 하시더라고요. 금융치료. 네, 금융치료라고 하시던데 이게 연료를 넣어야 아, 차가 가는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입금이 되면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리스펙을 하는데 여기도 리스펙을 해요. 네. 아, 뭐 꽂히면 한다. 뭐. 아, 오케이 오케이. 저도 뭐. 네. 자, 저희끼리 묻고답하고 했는데 이제 몬베베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 봐볼까요? IMC가 하나 읽어주세요. 닉네임 대왕 꿍푸 대왕 우왕. 자, 그동안 몬스타엑스가 나온 나우 방송을 다 챙겨보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끝이야? 네, 아, 밑에 있잖아요. 아, 자, 우선 기현님. 야간 작업실에서 기현 씨에게 나우는 어떤 것인가요? 이 질문에 나우는 기회죠. 언젠간 내 것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거 스포였나? 네, 스포였어요. 진짜로? 네. 언제? 아, 그 적재님. 네, 나갔을 때. 아. 그때 저는 이미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가 말했잖아요. 친해서 맞아요. 죽고 싶다고 진짜로. 정말 티내고 싶었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진짜로. 맞죠, 맞죠. 그리고 IM님한테. 가보자고 해서 받은 선물 다섯 개는 어떤 걸로 받아 가셨나요? 궁금하니까 꼭꼭 알려주세요. 뭘 받았는데? 네, 아, 생활용품? 컵? 아, 네, 제가 그거를 그냥 감독님들한테 드렸습니다. 뭘요? 그러니까 그 여기 안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섯 개 고르는 거 있었는데. 네, 네. 제가 그 해서 감독님한테 쏘고 네, 아메리카노 3개인가 5개인가 뭐 묶여져 있는 세트를 5개 해가지고 15개인가 해서 이제 감독님들 다 잘하셨네. 좋아요 좋아요. 저 어차피 커피를 자주 안 마셔서 좋아요 좋아요. 또 있어요 밑에 글. 자, 마지막으로 창균아, 오랫동안 꿈꿔왔던 심야 방송을 하게 된 거 정말 정말 축하해. 여전히 꿈을 꾸고 그걸 이뤄가는 모습에 나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돼. 앞으로 매일 들려줄 이야기와 목소리 기대할게. 많이 좋아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스웠다. 저도 마음이 따스워. 이게 저희 심야아이돌이 많은 분들 그리고 몬베베 분들한테 힘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를 사연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용감한 햄스터. 입덕한 지 별로 안 된 몬베베입니다. 기현 창균 오빠 덕분에 네이버 나우도 처음 이용해보네요. 이렇게 잘생긴 오빠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비 오는 소리와 함께 보니 힘들었던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것 같아요. 사랑해요? 뒤에 물음표 뭐예요? 듣고 싶은 건가요? 사랑해요. 아, 사랑하냐고요?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가 뒤에 물음표가 있어가지고 사랑해요. 네. 이명 붓고 보러 갈게 님인데 저 임용고시 82일 남았는데 시간이 진짜 훅훅 가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빠들은 포기 못 하겠으니까 10시 되기 전에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임용고시 붙고 꼭 팬싸든 콘서트든 보러 갈게요. 진짜 딱 기다령 라고 하셨는데. 아, 임용고시 진짜 화이팅입니다. 아, 저 얼마나 그 압박감이 심하실까. 저 임용고시 붙으시면 저기 교대 가시나요? 교대 맞나요? 선생님? 아, 바로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바로. 아, 지금 교대 다니시는 거구나. 가까이 계시네. 예. 교대면 이제 3호선? 3호선. 2호선, 3호선. 야야. 자, 다음 분 6612님. 20살 때부터 10년 넘도록 제대로 못 쉬어보고 일만 하느라 삶에 지쳐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유튜브에서 몬스타엑스 무대를 검색해서 보게 된 이후로 푹 빠져버렸어요. 그 후로 매일매일 출퇴근길에 노래도 듣고 퇴근 후엔 영상 보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지쳐있던 삶에 기쁨을 안겨줘서 그리고 앞으로 즐거운 일주일 보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호스트 축하해요. 이야, 이분은 말에 진심이 꽉 담겨있네. 뭐 저희가 이렇게 약간 쉼을 안정을 줄 수 있다면 네, 저희는 너무나 보람찬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내가 힘들었던 거를 그 잊어버리고 한다는 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입장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걸 듣고 있으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힘나죠. 진짜로. 힘나죠. 자, 햄스트 쿵스트님이 오빠들 나는 본베베들이 햄스트 쿵스트가 좋다는데 호스트 닉네임 그걸로 하시는 건 어때요? 저는 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그래요 할 줄 알았는데. 저 햄스트 쿵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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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스트. 아 너무 옛날이다 이거. 네. 네. 다음 거 구급대원 몸베베 힘든 일상의 두 분의 달콤한 목소리와 멋진 모습을 5일 내내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저는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아이고.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몸베베 포함 심해 아이돌 보시는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아이고 뭐 이거는 사실 다들 힘드실 텐데 지금 뭐 응원의 메시지 항상 뭐 앞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네. 일단 당장 앞에 일부터 차근차근 해내 가시면서 긍정적으로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힘내요. 화이팅. 화이팅. 자, 궁금한 것들 계속해서 언제든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7117 정보 이용료 한 통에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심야 아이돌에서 즐기고 싶은 패키지 제안.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뭐 나이트뷰 글램핑 패키지. 저희가 또 나우에 또 여기 테라스가 있어요. 그렇죠. 테라스, 예. 맞아요. 나우 스튜디오 테라스에서 별 보면서 또 생방을 또 할 수도 있고 뭐 가을 피크닉 패키지, 치맥과 함께 즐기는 음악 페스티벌 패키지, IM의 제철 디저트 패키지. 뭐 아이디어 있나요? 네. 패키지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싶죠. 호스트가 와가지고 네. 저희 게스트가 되는 거 그거는 패키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거 하나 해보고 싶다. 아 우리가 보고 싶죠. 아니야 우리가 이제 호스트니까 그분 게스트를 모시고 아 그분을 게스트로 모시고 네. 괜찮네요. 근데 아 들어볼 얘기가 있을까요? 맨날 그렇게 혼자서 다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이제 네. 테라스에서 별 보면서 생방 이게 강남권은 네. 더스트 지역이라서 조금 이게 밤하늘에 별 마이크로 더스트? 예, 좀 잘 안 보여요. 마이크로 더스트. 마이크로 더스트 쉽지 않죠. 아쉽네요. 네. 자, 말도 안 될 것 같은 패키지 환영도 패키지 제안도 환영을 하고요. 네. 문자번호 샵 7117 정보 이용료 한 통에 100원이고요. 일단 미리 올린 공지 보고 먼저 보내주신 분들 사연 볼게요. 자, 패키지 중에서 조용한 층간소음 패키지가 있는데 아이디어는 좋아요. 네. 겉으로는 조용하고 심오해 보일지라도 자세히 보면 우당탕 와장창 겉과 속이 다른 기현 NIM표 ASMR 원해요. 이날만은 층간소음 환영합니다. 층간소음 겉바속촉. 저는 이 아닌데? ASMR 1시간 거촉 뭐 1시간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1시간 동안이면 조금 귀가 피로해지지 그러니까 않을까. 간질간질해지지 네. 않을까. 일단 감사합니다. 이대로도 예뻐 님, 소소하게 잘한 일 패키지요. 요즘 비슷비슷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어서 뭘 잘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도 잘 판단이 안 가는데 위로 잘해주시는 기현 호스트님과 공감 잘해주시는 창균 호스트님이 따뜻한 말 해주시면 마음 꽉꽉 채우고 하루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 상담소 같은 아이고 잘했어 패키지. 이 노래 되게 오랜만에 생각났네요. 한 소절 할까요? 너무 급작스러워요? 이대로도 예뻐 안 굶어도 예뻐 그건 뭐야? 이대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데 너무 높게 잡았다.
자꾸만 널 감추려 하니 난 지금이 좋은데 나는 안 해도 예뻐. 랩 생각나요? 나 참 어이가 없네. 뭐, 그러니까 진짜 어이없는 가사였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자, 꽁푸님이 보내주신 건데 그 호스트 두 분의 듀엣 패키지 부탁합니다. 둘의 목소리 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대로도 예뻐 이후에 듀엣을 간절히 원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아, 돈은 넣어두세요. 돈 넣어두세요. 언젠가 뭐 둘의 호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듀엣을 할 날은 무조건적으로 오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오겠죠. 저희가 뭐 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노래 부르지도 않을까 나중에. 자, 9월 7일 is mine. 9월 7일 is mine? 과학 속으로 산책 패키지. 제가 공대생이어서 그런지 공돌이시구나. 그런지 호스트님들이 가끔 과학 얘기할 때 너무 친근하고 끼어들고 싶더라고요. 다른 스케줄에서는 과학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흥미있는 주제 각자 정해서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좋죠. 좋아요. 나 얼마 전에도 또 뭐 하나 봤는데. 저는 뭐 유사과학 같은 걸 근데 별로 안 믿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MBTI 같은 거를 뭐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거는 리스펙을 하긴 하는데 뭐 EI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막 저 막 지나가시는 분들이 걔는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완전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만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만나보지도 않고 미리 손절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현대 사람들 왜 그럴까? 정말 갑자기요? 아 진짜로 좀 충격이었어요.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아 그럴 수 있지. 벌써까지 나도, 손 저도 그런 건 그닥.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MBTI는 과학이래요. 과학? 민혁 씨가 그랬다는데요? 그분 과학 잘못 배웠어요. 예. 네. 저는 얼마 전에 과학 그 유튜브를 보다가 저기 지구는 우주에서 얼마나 작을까 뭐 이런 걸 봤어요. 뭐 태양계가 요만하고 태양계가 또 수십 개가 있는 뭐가 있고 또 그게 또 몇 개가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가 지금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아 저희의 정말 이 세포의 마이크로 세포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 댓글이 문과신가 봐요. 네. 이렇게나 넓은 세상에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삽시다 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네. 되게 제가 지금 말편을 잘 못했는데 그 되게 댓글이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예. 여튼 그렇습니다. 예, 다음 분 일렉트릭님께서 야간 합주실 콜라보 패키지요. 화요일에 심야 아이돌 끝나면 바로 넘어가서 같이 합주하고 또 놀면 어때요? 아 저는 좋아요. 예. 괜찮으세요? 체력이 되면. 아 체력이 되면. 체력이 되면. 그날 이제 홍삼 먹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하나 남은 거 있었는데. 낭만 고행이. 고행이. 자, 낭만을 죽고 낭만을 산다. 낭죽낭산. 낭죽낭산. 이거 신기하다. 낭죽낭산. 패키지인데 현대인들은 낭만을 잊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오글거린다는 말로 퉁치면서 살지요. 저는 죽을 때까지 낭만주의자로 살고 싶은 사람으로서 두 분과 낭만에 대해서 진하게 얘기 나눈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어허. 기현 씨는 낭만을 가지고 사시나요? 저요? 저는 낭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응, 난 진짜 나도 가끔 내가 가끔 놀라는 게 난 좀 많이 이성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게 낭만이 사실 진짜 별거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떡볶이를 먹고 싶어서 기다리는 시간 이건 나한테 낭만일 수도 있어. 저는 그냥 운동하는 시간인데요 그때. 그래요? 초인종에 눌렸어. 내가 왔어? 낭만 뭐 이런 걸 수도 있지. 아 그러니까 작은 와 나는 진짜 이성적인 사람인가 보다. 저도 진짜 초이성적이긴 한데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낭만이라는 게 잘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그런 뭐가 낭만일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나우를 위해서 기현 씨가 보이지도 않는 예쁜 뭐 양말 나 완전
촉촉하게 보이려고 보습, 로션, 오직 몸베베만을 위해서 보이지도 않을 텐데 이런 걸 준비하는 게 낭만일 수도 있겠죠. 아... 와 진짜 아, 어떡하지? 공감이 안 돼요. 아 이거 내가 여러분은 화합이 안 되는 심야 아이돌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나도 이제 뭔가 아, 저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든 거라서 낭만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뭐 공부를 합니까. 네. 다음번에 숨짱이님이 전화 패키지 안 될까요? 물론 게스트는 저예요. 아, 그 나오실 저번에... 자신 있으면 뭐 저 전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 데이트 패키지. 아 그래요 뭐 그 옛 저번에 그 야작실 나오셨을 때 창균 씨 전화하셨잖아요. 네네. 저분 지금 전화해볼까요? 아 좀 그런가요? 너무 돌발 상황인가요? 나 보니까 연결이 오늘 안 된대. 아 그래요? 아, 다음에 아쉽네요. 그리고 저분 방금 심장 덜컹 하셨을 거야. 자 다음 분 3079님. 자 3079님께서 집구석에서 클럽을 즐기고 싶어요. 방구석 미니 클럽 패키지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네요. 야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디든 상관없지만요. 나우에 디제잉 룸이 있습니다. 조만간 모실게요. 디제잉? 디제이 H1 불러가지고 아, 제가 조금 이렇게 삐끼삐끼 해봤는데 쉽던데요? 삐끼삐끼 그러니까 그게 디제잉 하는 거 자체는 그 기계를 알고 이제 그 모션의 스킬만 이렇게 어느 정도 배우면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셀리를 짜고 그 BPM에 물려가지고 다음 노래를 틀고 하는 그런 센스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가서 재밌게 놀아보죠. 예. 다음 분 정보 이용료 5만 원 코인 노래방 패키지요. 1시간 꽉꽉 각자 부르고 싶은 노래나 사연 받고 불러주고 싶은 노래들 해주는 패키지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 용용용 코인 노래방 좋죠. 저는 코인 노래방 창유씨 네. 많이 하시잖아요. 창유씨 노래방 특히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죠. 안 간 지 진짜 오래되기도 했고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진짜로 한 4년 된 것 같아요. 진짜 한 3년 하고. 4년 된 것 같은데 네 저는 옛날에 이제 이렇게 많이 안 가다가 가는 게 낭만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이렇게 막 하려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냥 갑자기 막 가슴이 아 약간 흑흑? 아, 약간 몽글? 따끈따끈하면서? 막 이런 거? 아, 자기만의 낭만이 있으면 그냥 오케이. 그것도 낭만이에요. 아, 만약 그걸 오케이. 느꼈으면 낭만이에요. 오케이 아까 하려던 말 해주세요. 자 하려던 말이 뭔지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그냥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노래 듣고 옵시다. 네 앞으로도 언제든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샵 7117 문자는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보내세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는 몬스타엑스의 Beautiful Night. Beautiful Night. 어쩌지 마 어지러운 것 같아 네 어깨에 기대고 싶어져 소원이 있다면 지금 잠깐 시간을 멈추고만 싶은 걸 라이너 속에 Little Star 그 별 위에 나 춤추고 싶어 너의 손에 잡고서 어디든 달려나가고 싶어 내 전부는 너의 것 지켜주고 싶어 영원히 Together forever yeah 넌 출구가 없어 영원히 Together forever yeah Together forever baby 나야 목불 같은 단밤이 오길 기도해 me 오늘 하루에 끝이 단 건지 쓴 건지 너가 결정해 baby 너가 나 곁에 있다 항상 될 텐데 너의 눈 속에 little star 그 별 위에 나 춤추고 싶어 너의 손을 잡고서 어디든 달려나가고 싶어 전부는 너의 것
지켜주고 싶어 영원히 together forever yeah 넌 출구가 없어 영원히 together forever낯선 일 앞에서 설레는 사람이 있고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다. 나는 대부분은 후자였고 가끔은 설렐 때가 있었다. 그건 정말 아주 가끔 잘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랬다. 그리고 세상에는 내가 잘하는 일보다 못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억울하게도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다. 하루는 과제 발표를 앞두고 너무 떨린다고 했더니 친구라는 녀석이 그랬다. 거짓말. 정말 거짓말처럼 나는 덤덤하게 발표를 마쳤다. 속사정이야 어떻든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어차피 잘할 거면서 괜히 엄살 피운 사람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한다. 내가 정말 기분이 좋을 때도 누군가는 꼭 혹시 화가 났냐 묻고 목적 없는 친절을 베풀어도 바라는 게 뭐냐고 묻는다. 이럴 거면 그냥 못해도 잘하는 척, 잘해도 못하는 척 대충 살면 어떨까 싶다. 진짜 내 마음은 나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 타인에게 낭비되던 마음을 나에게 쏟아야겠다고 결심한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자, 심야 아이돌의 마지막 코너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였습니다. 제가 어제 트위터에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작가님들이 이제 이거 보시고 아, 이거구나 해서 이렇게 하셨대요. 그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글 진짜 공감 많이 해요. 솔직히 저희 같은 이제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러지 않아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이 아니라 매번 겪으실 텐데 이게 이제는 저는 생활화가 돼서 사실 별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충 사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 약간 후자에 가깝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글에 걱정되는 게 더 많다고 하셨는데 그냥 계속 그 일에 부딪히면 좀 무뎌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부딪혀서. 그리고 이게 대충 산다는 느낌보다는 물론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해야 돼. 저도 기쁠 때가 있는데 제가 성격이 얼굴이 우상이 아니라서 이제 가끔 그 팬분들 만날 때가 있으면 창기야 혹시 기분 안 좋아라고 하면 네. 나 행복한데 그런 질문 받으면 조금 아 내가 우상이 아니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하루 어떤 날이었는지 앞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네. 문자번호 샵 7117로 심야 아이돌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부터 이제 막 갈각 잡지 말라고. 갈각 잡지 말라고? 네, 끝내 각 잡지 말라고, 네이버 문 잠그라고. 지금 뭐 그런 노래가 되게 많은데, 아 그런 노래래요. 그런 댓글이 되게 많은데, 고양이는 원래 도도해요. 도도하다고? 네, 고양이는 원래 도도하대요.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다들 문자 보내러 떠났어. 하루 아쉬워요. 가지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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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근데 이게 뭐 오늘만, 오늘이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 뭐 저희가 뭐 오늘 하루 합니까? 매일 하죠. 평일 다 합니다. 주말 빼고 다 해요. 네, 주말 빼고. 주말에 그렇게 그렇게 그게 제일 네. 듣기 쉬워요. 주말 빼고 다 합니다. 예. 주중. 주중. 주중 5일 전부. 네, 주말에는 저희는 스케줄이 있어서.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또 네. 체크아웃 할 시간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일 또 만나잖아요. 내일은 저는 없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네네. 내일은 저 혼자 합니다. 기현이 형이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요. 네, 스케줄이 또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 아,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스케줄이 예, 아니고요. 중요해요. 뭐, 그냥 슥 한번 갔다 오는 스케줄인데. 네,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 나가려고 그러니까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준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에이 뭐 그냥 슥 한번 갔다 오는 그러니까 거죠. 예. 아무튼 뭐 몸매 기쁘게 해주려고. 슬그머니 한번 갔다 오고 발다 형이 또 바쁘게 움직였다니까. 예, 요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포포님, 낭만 내가 알려주지. 낭만은 지금 내가 오빠들 보면서 행복해지는 게 낭만이야. 그것도 낭만이죠. 왓뚜와리 왓뚜와리리 또아따라비빠. 성향이 정말 정말 다른 두 호스트님을 보니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르게 대처 고민하는 모습도 심야 아이돌에서 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향 차이를 보고 싶다. 맞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게스트 왔을 때도 그렇고. 네, 다음 궁금해서 미쳐버리겠어요 님.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진짜 몇 달째 궁금해서 돌아버릴 것 같은 궁금증이 있는데 물어봐도 되나요? IM 님 혹시 IM 택시 타보셨나요? 아, 저도 궁금하긴 한데 안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근데 이게 그 점의 위치가 제 이름이랑 똑같이 가운데에다가 한 게 조금 의문이긴 해요. 네. 혹시 몬베베 분이 아니신가? 아, 그 I.M? 네. 아니면 나의 착각. 저는 뭐 택시 잘 안 탑니다. 아, 네. 네. 자, 내일은 네. 또 혼자 오시는데 네네. 어떻게 내일 루프? 네. 루프 어떻게 비하인드 썰 한번 풀어주시나요? 내일 혼자 하는 것만큼 제 마음대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뮤비가 굉장히 잘생기게 나오셨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비하인드도 있고 감독님 누구셨어요? 그 저희 베이버스. 아, 되게 감성적이던데. 엄청 감각적이시죠. 그 뭔가 컷들 나오는 그 타이밍이랑 창현 씨 얼굴 딱 나오고 뭐 침대에서 이러고 있다가 막 하는 걸 이 되게 잘 배치가 되게 잘 됐어요. 맞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도록 오케이.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첫 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지금 톤이 조금 목에 무리가 가는 톤이라서 내일은 좀 내려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리가 가요? 네. 목이 조금 아파요, 아이템을. 어쩔 수 없죠. 네. 내일은 조금 더 감한 톤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갈각 잡지 말라고 했는데 갈각을 네. 잡아버렸습니다. 네, 가야죠. 저희는 이만 퇴근을 하고요. 네. 아직 안 주무실 분들은 지금 방송 중인 적재님의 야간 작업실로 이동을 해보셔도 아직 이거 끝나고 네, 가셔도 좋고요. 심야 아이돌도 바로 재방송이 이어지니까 한 번 더 보셔도 되고요. 네, 재방송은 내일 오후 5시에 오늘 오후 많이 나오는데 5시에 하고요. 뮤직 앱 바이브에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혼내 Free Love 같이 들어요. 그럼 내일도 10시에 만나요. 저희는 퇴근합니다. 퇴근합니다. Way up on a hill.
Free love.